네, 안녕하세요. 오토샐러드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9년 만에 풀체인지로 돌아온 포드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쿠페 모델입니다. 저희가 머스탱을 접하게 된건 이번이 진짜 처음인데요. 저도 어떨지 너무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자, 나머지 얘기는 주행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패션카다, 그냥 껍데기만 머스탱이라는 편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과연 이게 패션카에만 그칠지 오늘 시승기를 찍으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가속을 해보고 있는데 이 머스탱에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죠. 근데 저속에서 바로 2단에서 2단 아니면 3단으로 바로 넣어버리니까 약간의 이질감도 생기는 것 같긴 해요.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오, 이 머슬카 치고는 굉장히 부드러운 편에 속하는데요. 막 그렇다고 막 거친 편도 아니고 안전운전하십시오. 그냥 너무 몰기 어렵지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마치 일반 승용차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물론 아직 시내 주행이긴 한데요. 뭐 이따가 국도랑 고속도로에 나가보면 이 차량의 진가를 좀더잘 알게 되겠죠. 뭐 스티어링 휠 감도도 딱 적당한 편에 속합니다. 이번 포드에서 이 신형 머스탱을 개발할 때 지금 2.3 모델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고 들었어요. 뭐 이전 6세대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호불호가 갈렸었는데요. 그냥 뭐 단순히 패션카다, 그냥 껍데기만 머스탱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뭐 데일리로 타기에는 이 머스탱 2.3 모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2.3 에코부스트 4기통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고요. 최고 출력이 319마력, 최대 토크가 48토크입니다. 6세대랑 6.5세대 머스탱 2.3 모델에 비해서 이 흡기 라인을 조금 개선을 해서 출력과 토크를 더 향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2.3 모델에는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주행 모드별로 배기 사운드가 달라지는데, 그것도 조금 이따가 저희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국도로 이제 슬슬 진입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여기서 잠깐 가속해보고 잠시 후 어느 정도의 제한속도 가속감을 보여주고 70m입니다. 과속 및또 신호등 반등 브레이크의 시 담력은 어느 주의하십시오. 정도인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노멀 모드로 지금 하고 달리고 있는데요. 자, 머스탱의 주행 모드에는 커스텀, 일반, 스포츠, 트랙, 드래그 스트립, 그다음에 미끄러운 길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미끄러운 길 모드, 그리고 운전자의 입맛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커스텀 모드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현재 일반 모드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형 머스탱의 특징이 바로 주행 모드를 바꾸면 계기판에 애니메이션이 뜨는데요. 뭐 제가 이거는 따로 영상으로 띄워서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일반 모드에서 잠깐 가속을 해보면요.
뭐 크게 나쁘지 않게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뭐 5.0 모델까지는 아니더라도 2.3 에코부스트 모델만 해도 뭐 크게 나쁘지 않게 나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방지턱 한번 넘어볼게요. 뭐 완전히 노면을 다 걸러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걸러줘서 뭐 통통 튄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머스탱의 특징 중 하나가 그리고 배기 사운드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배기 사운드에는 총 4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 4가지 모드가 무엇이냐? 바로 사운드를 좀 끌 수 있고 그리고 일반 배기 그리고 스포츠 배기 마지막으로 트랙 배기 이렇게 총 4가지 배기 모드가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 트랙 배기 모드로 켜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변 배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스포츠나 트랙 모드로 놓게 되면 그 가변 배기 플랩이 열리게 되면서 좀 더 큰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따 그리고 리뷰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트렁크에 그 우퍼 하나가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그 우퍼가 바로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을 위한 그런 우퍼라고 합니다. 즉 트렁크에 있는 우퍼에서도 그 사운드를 만들어내서 더 재밌는 주행 모드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잠깐 놓고 달려보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가속감 어느 정도일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코너링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잘 잡힙니다. 자, 거기다가 스포츠 모드의 트랙 배기 모드로 놓고 달리니까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드라이빙의 즐거움이. 이거 일상 주행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은데요. 지금 노면 상태가 막 썩 좋지는 않긴 한데요. 그래도 완전히 다 이게 운전자에게 전해주는 그런 진동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잡아주고 그렇다고 완전히 잘 잡아주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잔진동이나 뭐 그런 거는 생각보다 잘 걸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서스펜션에서 오늘 이렇게 주행을 해보니까 머스탱 2.3 에코부스트만 해도 뭐 데일리로 타기에 큰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300m 앞 제한 속도 70km입니다. 입구로 진입하세요. 녹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잠시 후 제한 속도 70km입니다. 뭐 특히 배기 사운드,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 이게 가장 흥미롭습니다. 이 차량은. 이게 후륜 구동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너에서도 생각보다 안정적인 편에 속합니다. 이게 구형 머스탱 차량들보다 많이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쿠페 가격은 5,900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 감성에서 좀 뚜따를 하고 싶어
그럼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컨버터블이 있겠죠. 그 차량 같은 경우는 6,700만원으로 뭐 6.5세대 모델보다 가격 상승은 크게 인상이 됐는데 뭐 이런 점은 살짝 아쉽긴 합니다. 특히 5.0 GT 모델의 경우에는 쿠페 모델이 거의 7,900만원으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고 5.0 GT 컨버터블 모델 같은 경우에는 8,6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만원 이상 가격이 인상됐는데 아무래도 원자재 값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요인들이 좀 악재가 겹쳐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모델의 경쟁 상대는 딱히 없긴 해요. 왜냐하면은 거의 비슷한 배기량을 지닌 뭐 벤츠의 CLE200 쿠페라든지 아니면 BMW의 420i 쿠페만 봐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나도 다르고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부분들에서도 뭐 비교할 만한 대상은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머스탱만이 주는 그런 매력들을 많이 느껴볼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뭐 머슬카 감성을 가지고 싶은데 좀 5.0은 너무 효율이 떨어져. 그러면은 이 2.3 모델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까도 주행하면서 느껴본 건데 머스탱만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바로 사이드미러입니다. 이 사이드미러 거울의 크기가 생각보다 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옆 차선 보는데도 약간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 사이드미러 부분은 뭐 포드에서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 아메리칸 머슬카 중에서 이 머스탱만이 살아남았죠. 뭐 경쟁 상대였던 쉐보레 카마로, 다치 챌린저가 최근에 단종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머스탱이 독보적으로 살아남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선발주자였던 이 머스탱이 끝까지 위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가 이 머스탱 출시 60주년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머스탱이 이번 올해를 맞아서 환갑을 맞이했는데 60년 동안이라는 세월에 정말 많은 변화를 주면서도 이 자동차 매니아 분들에게 이 머스탱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굉장한 이펙트를 주거든요. 물론 이 1964년에 처음 머스탱 1세대가 출시됐을 때 그때 미국인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죠. 뭐 지금도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 중에도 이 머스탱을 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세대 머스탱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전부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핸들 좌측을 보시면은 여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쓰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계 모양이랑 차 그림이 그려진 버튼을 누르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3이라고 차간거리 단계 창이 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셋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고 플러스로 되면은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한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70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핸들을 잡지 않았는데 스티어링 휠이 직접 이렇게 움직이고 또 차간 거리도 3단계라서 이렇게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을 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다는 생각도 들고 거기다가 승차감도 그렇게 딱딱하지 않으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기본 사양으로 탑재가 되니까 더 편리한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개인적으로 뭐 머스탱 2.3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패션카라는 얘기가 뭐 많이 들린다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뭐 그거는 이렇게 직접 타보셔야 뭐 이 차량이 어떤지 직접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머스탱 2.3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시면은 가까운 포드링컨 전시장을 방문해서 시승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2024 포드 올뉴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프리미엄 쿠페. 장점은 6세대 대비 더욱 향상된 상품성과 그래도 전혀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뭐 그렇게 너무 몰기 어렵지 않다, 이런 운전 특성이 이 머스탱 2.3만의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단점 중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사이드미러입니다. 사이드미러 크기가 솔직히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광각미러를 시공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륜구동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운동성을 보여주었다, 이 점도 저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